별. 그래서 이걸 별로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들렸어요. 네. 지금 5시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는 빨간색 절그 사이스톰의 황태수. 황태수 선수. 이쪽 지역. 몇 시입니까 여기? 5시 지역. 7시죠? 이 양반아? 아, 7시 지역. 변현우 선수. 네, 아, 벌써 그렇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커피를 더 마셨습니다 제가. 지금 변현우 선수는 성가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뭐 성가스 사신이겠죠? 그렇죠. 보통 많이 하는 성가스 사신 빌드고요. 이거 아, 왜 화면이 여기 자꾸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죠? 어? 왜 그러죠? 일부러 기울였나요? 아니요, 안 기울었는데요. 왜 내 화면에만 기울어 보이는 건가? 네, 똑같은데요 저는. 또 버그인가요? 아, 스타크래프트 왜 이렇게 버그가 많죠 오늘따라. 아니,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아, 일단 그냥 뭐 보죠. 네, 일단 뭐 방태수 선수는 선 부하장에 이어서 선 산란못 그리고 추출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추출장. 오, 발음이 힘드네요. 추출장. 아, 그게 왜 힘들죠? 한번 해보시죠. 추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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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리게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추출장. 이거 은근히 힘든데? 추출장.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령부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 화면이 자꾸 기울어져서 보이는데? 그냥 보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단, 아, 두 번째 대군주는 자신의 세 번째 멀티 쪽으로 보내서 혹시 있지 모를 전진 건물을 한번 정찰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선사신 이후에 반응로 군수공장 반응로 무난한 빌드 오도고요. 네. 사신이 떠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기울어져 보여가지고 아이 빡세네요. 네. 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금 방태수 선수가 맵이 가깝다 보니까 선 산란못으로 가져가서 저글링이 미리 대기하고 있고요. 이게 먼 맵이면은 선 출출장을 갈 수 있어서 저글링 속도 업그레이드가 이거보다 약간 빨리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글링이나 여왕이 느리기 때문에 사신에 조금 휘둘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맵에서는. 방태수도 아까랑 빌드가 살짝 거의 다르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아, 가스가 네. 지금 살짝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이제 눌러주네요. 네. 일단 서버는 북미 서버에서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북미에 살고 있는 선수와 한국에 살고 있는 선수와 하게 되면은 공평한 중간 서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드민이 동전 던지기로 해서 앞이면 북미, 뒤는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정했는데 변 선수에게는 안타깝게도 그 NA 서버가 나와서 NA 서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 돌리기 한데. 그래서 변현우 선수의 컨트롤이 평소와 다르게 약간 이상하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서버 탓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방태수 선수 지금 오버로드 속옵으로 정찰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이 정도면은 변현우 선수가 평소와 다른 빌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서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가 평소에 자주 줄여 쓰는 그 빠른 이유로선 해병 드랍을 안 한 것 같네요. 네, 무기고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잘 안 나오는 기갑병 러쉬인데요. 저번에도 변현우 선수가 기갑병 러쉬를 스테파노 선수한테 해서 안 통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가 너무 불리해져서 결과적으로 지고 말았는데 또 쓰는 걸 봐서는 이게 지금 안 통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면은 가시촉수가 하나 박히고 있고 여왕이 벌써 다섯 기입니다 곧. 아, 이거 서버가 불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빌드가 별로 안 쓰이거든요 요새 퀸이 버프된 이유로. 왜냐면 의료선이 쉽게 따이면은 이게 기갑병이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잃죠. 하지만 세 번째 부하장을 어떻게든 취소시킬 수 있으면은 이거 도망갈 데 없는데요 지금.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갈 데 없어요. 그래도 되게 잘 싸워주고 있어요. 오, 잘 도망갔죠? 네, 살렸어요. 지금 해방선 나온 건 어디 갔죠 한 마리? 안 보냈나요? 찾으셔야죠. 아직 안 나왔네요. 이제 나왔네요. 아, 해방선이 은근히 빌드 타이밍 깁니다.
지금 아 이거 지금 변현우 선수 어 좁은 길에서 화염차를 더 찍었어요. 오 지금 방태수 선수 저걸 예측하지 못했죠.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갑병이 4마리 더 추가되는데 드론을 더 찍었거든요. 이거 막을 수... 아무리 퀸이 많다고 하더라도 오 지금 기갑병을 미리 잘라주는 모습 이런 거 되게 좋고요. 아 근데 하지만 세요 세요. 아 역시 아 여왕 아 여왕이 엄청 세네요 이게. 왼쪽에서 저글링으로 좀 잘라준 게 네 저게 다 아 이거 여기 가스 없는데 아 약간 뻘쭘하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방선으로 여왕을 여기 오기 만들고 다시 세 번째 멀티를 어 근데 세 번째 부하장을 깨면은 괜찮거든요. 어 이거 어 깨져요? 굉장히 좋은 아 변현우 선수 저번이랑은 다르게 기갑병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처음 뽑았던 병력이 그래도 한 건 해줬네요. 아 이 정도면은 기갑병이 따라갈 수 있죠. 이 정도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아 스테파노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기갑병이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후반으로 따라가서 잘하면 이길지도 모른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부하장이 깨지면서 뭔가 잘 막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아닌 게 됐어요. 네. 이득을 좀 많이 거뒀어요. 네. 이득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병력을 살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네. 처음에 이게 제일 먼저 뽑았던 병력인데 이게 또 베네르노 선수라면은 항상 1, 1업 때 또 스팀팩이 완료되면은 공격을 하거든요. 전투 자극자와 함께. 그럴 때 이 기갑병이 쏠쏠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네, 업그레이드는 좀 느리지만 부하장을 뺐기 때문에 세 번째 부하장을 아 근데 지금 자극제 누르긴 눌렀나요? 아 돼있네요 자극제. 지금 방패를 안 누르고 있는데 아 이제 눌렀습니다. 네, 지금 기술실이 쉴 타이밍이 아닌데 쉬고 있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아 이거 네 번째 멀티도 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아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게. 어 이거 계속 이득을 봅니다. 역시 변윤현 선수와 변윤현 선수의 기갑병은 약간 좀 다른 모습? 아! 처음에 뽑았던 병력이 제일 큰 이득을 잡고 네. 얻고 있어요. 그리고 와 지금 저글링 야 너라면 저글링 돌린다. 너 일로 오지 마. 와 알고 있어. 아 역시 매팩 아닌가요 이거? 와 이거 가히 소몰인데요 소몰이? 너무 좋은데요? 와 이게 또 사신도 살려요. 네. 아 역시 근래 가장 잘 나가는 테란으로서 완벽한 경기력을 펼치는 모습. 그리고 방태수 선수는 반면에 이게 우려선 해병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점막을 쉽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을 잘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땅거미 지뢰와 함께 자극제 1, 1업 방패 타이밍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방태 선수가 2업도 바로 눌러주고 지금 업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맞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일단 네, 인구수가 30 앞서고 지금 전투방패까지 딱 완료되면서 러시 오거든요. 이게 세 번째 부하장이 날아오고 네 번째 부하장도 취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자원 손해를 많이 받거든요. 저글링으로 후속 끊어줘야 돼요 후속. 아 이거 저글링 움직이면 좋은데요. 저글링 움직이면 좋죠. 네, 후속이라도 끊어줘야 되고 아 역시 여기서 상계 볼 수 있죠. 변현우 선수의 상계 컨트롤 아, 지금 북미서버거든요. 아 그래도 상계 좋았습니다. 아, 역시 변현우 선수 상계. 아 이 남기만 하면 아 이거 남기만 하면은 뛰었어요? 이거는 이 정도 이미 이득을 본 게 아 저그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세 번째 멀티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 아 이걸 놓쳤네요 제가. 아 역시 네. 방태수 선수 근데 생각보다 근데 인구수가 차이 안 나는 게 네. 저게 SCB를 못 잡았더라도 이게 후속병력 많이 잡아줬나 보네요. 네 이게 여기서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구수가 여전히 한 30 정도 앞설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번째 멀티로 압박하는 모습. 하지만 방태수 선수 역시 저글링 돌리기에 귀재답게 바위를 깨지는 모습이고요. 변현우 선수가 뭔가 지금 병력은 많은데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오는데 그래도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지금 유미 서버에서 하는데도 와 지금 여기 상계 이거 좋죠. 방태 선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이게 변현우 선수가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 이거 방태 선수 이런 식으로 손해도 모르겠군요. 아니 지금 지뢰 두 개가
아, 방태 선수가 유일하게 앞서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방태 선수는 제가... 2렙이었고 변현우 네. 선수는 1렙이었거든요. 이게 아직 잘 싸울 수 있었는데 지금 지뢰 두 개가 대박 터뜨리면서 이게 2렙 됐을 때 압박을 방태 선수가 저글링 맹독충으로만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아, 인구수 차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이게 후속 병력을 끊어줌으로써의 거둔 이득이 방금 땅거미 지뢰 대박으로 인해서 한 번에 날아가는 모습이고, 아, 맹독충도 이런 식으로 버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맹독충이 더 있나요? 아, 여기 좀 있긴 네, 있네요. 계속 인구수는 거의 30가량 차이나는 모습이고요. 변현우 선수, 양 선수 다 지금부터는 생산에 별로 실수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업그레이드가 저그가 빨랐는데 이제 따라잡혔죠. 네, 따라잡혔죠. 지금 네 번째 멀티도 가져가면서 변현우 선수는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방태 선수가 자원만 안 남겼더라도 네. 좀 더 유리하게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까 천 700까지 올라갔어요, 자원. 그렇죠. 아, 역시 한국 서버보다는 약간 상기가 덜 되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방세 선수는 왜 그러죠? 방세 선수는 원래 컨트롤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까. 아, 이거는 이거 여기서 변현우 선수가 병력 이득을 보고 우리 선 잘 살려야 되는데요. 그거 뭔가 저그가 안 좋게 싸웠는데. 아, 보통 이거 먹힐만 한데. 후속 병력이 딱 도착하고 네, 보면서 이게 왜냐면은 유서말 선수와는 다르게 이게 변현우 선수는 병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견제를 아예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면서 병력을 모아주고 3-4몹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뮤링링이 할 게 없어요. 이게 3-4몹이 3-4몹 때 뮤링링 2업이 싸우면은 울트라 없이는 이게 그쵸. 이길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뮤링링을 잘 안 하는데 개맞춤인가요? 개맞춤? 이 정도면 역시 완벽한 여기서 또 저글링이 많이 녹았네요. 노려네요. 상기 좋고요. 이거 제가 이 손을 가졌더라면 다시 프로게임으로 복귀하고 싶네요. 부하샹까지 깨졌어요. 이거 3-3업 될 때 이거 거의 이득 볼 거 다 봤죠. 업그레이드도 안 됐는데 아직 이거 이거 감염충 둥지도 없어서 하이브도 절대 못 가고요. 굴락도 못 가고 이거 울트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굴락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난하게 3-3몹을 찍고 멀티를 가져가는 견제를 좀 줄이고 멀티를 가져가는 테란 잘하는 테란 상대로는 뮤링링이 힘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태 선수가 제플레이가 안 나오는 게 특유의 돌리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네, 랩 자체가 돌리기가 힘든 게 여기 보급고로 맞고 감시탑을 잡아버리면은 유닛을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맵은 방태우 선수가 골랐거든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변현우 선수, 너는 분명히 뒤치기로 올 것이다. 아, 알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이 선수 습성도 잘 알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뮤탈리스크 지금 비싸거든요. 지금 방태수 선수 테란이랑 같은 자원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소모전을 해버리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이득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너무 무리하네요. 여기 점막까지 깨지면은 여기 자리 잡은 삼성업 바이오니 상대로 뮤탈리스크 저걸링 맹독충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를 아예 딱 잡아버리고 있어요. 좀 와라. 그런 식으로 와있으면은 저그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병력 자체도 못 이겼어요. 지금 후속 병력이 엄청 많은데 지금 뭐 반이랑 싸웠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이게 방치 선수의 장기인 저글링 돌리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단단한 바이오닉 3-3-5 상대로 뮤탈리스크 저글링 맹독충으로는 이기가 되게 힘든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이 멀티에 압살 당하네. 압살 이기죠? 변현우 선수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입니다. 이게 기갑병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GG.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11시에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고요.
네, 4시 방향 스칼렛 저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맵은 얼어붙은 사원이고요. 이 맵은 보통 테란이 플레이하기 좋죠. 그래서 변현우 선수가 승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맵을 고른 것 같고요. 네. 사신이 많이 나오는 맵인데 지금 네 역시 성가스 사신이 아닌 그냥 선 병영 후 가스를 가져가는 무난한 사신을 가져가고 있고요. 어. 이러면서도 3배경 사신 가끔씩 뜨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두 번째 병영이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난한 운행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일단 서버도 미국 서버다 보니까 아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예, 마이크로 컨트롤이 필요한 빌드다 보니까 그냥 무난한 운영. 그리고 그냥 궤도 사령부를 올려주면서 두 번째 사령부를 가져가려는 베네네 선수고요. 일단 네. 성가스 사신이 아니면은 팩토리랑 반응로가 보통보다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성가스 할 때보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대신 병영이 빠르다 보니까 사신이 성가스 사신보다는 조금 빠르죠. 그쵸. 두 번째 병영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 가능한 빠른 이후로선 해병 빌드가 되겠네요. 네, 반응로 바로 달아주고 스칼렛 선수는 저글링 4기를 찍어주고 두 개의 여왕을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내가 웃은 걸 안 하는 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너무 와닿네요. 승을 안 했대. 지금 변현우 선수의 장기죠. 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뭐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뭐, 아, 뭘 많이 벌어? 뭐 유진이나 그런 선수들에 비하면 아니긴 하지만. 아 그냥 그죠? 에 저보다 못 본 선수들도 있을 건데. 거의 뭐 저희 숙소에서는 문성원 선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아, 뭐 비교 대상이 뭐 그렇습니까 또. 좋지 않네요. 좋지 않은 대기업 비교네요. 뭐죠? 제가 그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래서 안 좋다고. 일단 스칼렛 선수는 여왕 한 마리를 더 찍어주고 있고요. 드론에 힘을 주는 모습. 그리고 오버로드 대군주 속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와는 달리. 네. 그냥 안 보고 맞춰가겠다는 모습이죠. 여왕. 네,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 개 찍고 그냥 부화장이 빠른. 빌드 같아요. 네, 그냥 안 보고 그냥 해도 된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런 선수들도 있죠. 다 막을 수 있다. 지금 지금 3마린씩 3해병씩 꾸준히 지키고 있고요. 지금 보통의 프로 게이머들 간의 경기에서는 첫 2우료선으로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번째 우리 오 여기서 드론을 한 마리 잡아줬어요. 네. 일벌레를 하나 잡아줬고 어차피 이 사신은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정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구경 갔다가 하나 잡았어요. 아 거기다 하나는 포자까지 강제해서 약간의 자원 손해를 입혔고요. 여기까지는 뭐 빌드가 거의 똑같습니다. 스칼렛 선수 뭐 방텐 선수랑 거의 똑같죠. 그냥 여왕 저글링 그리고 두 개의 진화장 세 번째 부화장. 여왕 꾸준히 찍어주면서 더 찍고 있어요. 이미 4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탱크를 뽑고 있죠. 이 빌드는 이신영 선수가 샤우트크래프트에서 자주 보여준 빌드인데 빠르게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다음에 또 탱크와 또 의료선이 또 가는 빌드죠. 이 빌드가 압박이 잘 되면은 게임을 거의 끝낼 수 있고 반면에 압박이 잘 안 되고 저그 선수들한테 쉽게 막히게 된다면 이게 업그레이드나 세 번째 사령부가 너무 늦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약간의 노림수는 들어가 있죠. 여기서 점막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이건 추선 못했고요. 네. 지금 어차피 얘기할 점막이었고 여기서 여왕 하나라도 내주면 안 되죠. 압박. 저글링 잘 줄여주고요. 와 저글링 잘 줄여주고 오 저글링 엄청 의료선도
이게 뭐죠? 저거 하나 파괴. 아. 이득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아. 여기서 만약에 저 2루선까지 두 번째 2루선까지 살았으면은 제가 보기엔 탱크 왔을 때 게임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여왕 두 마리 잡혔나요? 이게 처치한 네. 걸 어떻게 보죠? 안 나오네요. 어, 보는 게 있는데 아, 제가 정말 쓸모가 없네요.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어, 탱크 두 개의 탱크와 같이 아빠가 네, 관련된 예, 모습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아까 근데 의뢰선 한 기가 잘렸던 게 이게 의뢰선에 다 타고 가는 거랑 이렇게 걸어가는 거랑은 좀 제한이 있거든요. 공격의 루트에. 네, 지금 근데 어, 스칼렛 선수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딱 이제 어, 1, 2랍이 완료되는 시점이라서 베르노 선수가 한 번에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벌써 어, 마, 아, 드론 네 마리 끌어줬고요. 네,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 파고들어서 아, 지금 이득을 많이 봤어요. 아, 역시 아. 아, 아 마이크로가 너무 좋네요. 이게 뭐 아, 뭐야? 아, 뭐야 나왔죠. 아니, 이게 아, 이득을 엄청 봤어요. 이병력으로. 이거 올인도 아닌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9단계 나는데 야,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드론 잡히죠 또. 아, 이러면 거의 복구 불가능입니다. 아, 이거 여왕도 아, 이거 너무하네요. 이거 마이크로가 이거 북미 서버인데 북미 서버에서 북미 선수 상대로 아, 지금 충분히 이득 다 봤죠? 예, 이거 잡혀도 이득 봤죠? 어, 물론 살리면 좋겠지만 아 근데 네 번째 부화장까지 어 이거는 잘 아 저희가 놓친 부분이네요. 네 번째 부화장이 있어서 이 드론이 일을 못했는데 그 시간에 네.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밑에 있었어요. 보통은 1, 2랍이 돼 있었고 스칼렛 선수가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선수의 마이크로였으면은 그냥 아, 막았어야 정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변현우 선수라서 그나마 이만큼 아, 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변현 선수가 이득을 보긴 봤는데 이게 본 건지 모를 정도로 아, 네 지금 스칼렛 선수도 굉장히 괜찮네요. 지금 이 아, 손해를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 대 병력 간에서 근데 그렇죠. 네 번째 부화장이 이미 완성돼 있고 드론이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지금 두 개의 의료선을 보냈는데 시야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어 저걸링 하나. 전망을 어, 계속 파괴시켰는데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아직 못 봤어요. 만약에 아 이제 봤죠? 시야 들어오죠. 전망 때리는 거. 여기서 맹독충 점사할 수 있나요? 변현우 선수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렵죠? 전망이라. 네, 전망 위에 지금. 아 변현우 원신고리, 선수의 강점은 이겁니다. 원신고리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뒤치기 안 당해요 잘. 아 그렇죠. 원래 이 정도면은 좀 흔들려 줄 법도 한데 어 맞네요. 지금 변현우 선수는 아 2엽대 한번 압박을 가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요. 스칼렛 선수는 방태서 선수와 같이 아 저글링 뮤탈리스크 맹독충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맵은 저글링도 돌릴 때가 많고 점막이 펴질 수 있는 루트가 많습니다. 뉴 게티스. 오 이걸 또 보고 맹독출 점사하나요? 오 아 역시 이게 네, 실수. 잘못 클릭했죠. 아 이게 역시 이게 보통 테란의 마이크로입니다. 이게 역시 보통 테란으로 한번 보통 테란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게 변현우 선수의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한국 서버였으면은 딱딱딱딱딱 점사하고 저글링 다 죽었을 텐데. 예, 그렇게 안 됐죠. 2업 완료됐고 테라는 1레럽이니까 지금 아...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스칼렛 선수는 잠복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 두 선수 다 서로 못 봤죠. 지금 스칼렛 선수 큰 공격 한번 가려는 심산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뮤탈리스크로 본진을 치고 나머지 병력으로 지금 정면 정면도 있고요. 많고요. 본진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공격이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 스칼렛 선수가 이득을 많이 받네요. 아 이거 이득 엄청 많이 받는데요? 괜찮은데요 스칼렛 선수? 움직임 정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정면 공격한 것도 딱 막혔,
것 같아 바로 뺐어요. 아 이거 근데 하지만 변현우 선수가 컨트롤을 꾸준히 잘해주고 네 번째 멀티를 핸섬 요새로 가져가고 근데 3-4업 찍으면 블락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3-4업을 기다리면서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면은 변현우 선수 아직 할만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자원차랑 병력 차이가 나서 충분히 막힐 것 같은데 아, 지금 왜 저거 쥐어 짜내고 있는데 갈 필요는 없고 네 이게 아 이게 방태수 선수와랑 할 때랑 다르게는 조금 급한 감이 있죠? 네, 지금 스칼렛 선수 지금 정면 쪽으로도 지금 저글링 계속 보내주면서 네 아, 아직 예, 빼죠 네 아 스칼렛 선수 점막을 진짜 잘 피네요. 지금 야 본진에도 스캔을 한번 뿌렸기 때문에 군락이 없는 걸 알거든요? 뮤탈리스크 좀 많이 잃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병력이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저글링 돌리기는 별로 이득을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역시 상계 좋고요. 상계 하지만 맹독칭 좀 저기 곳에 막 좀 여기도 교전이 일어나서 변현우 선수의 병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 여기 상계하느라 저쪽도 못 봤네요. 아 스칼렛 선수 움직임 굉장히 괜찮은데요? 본드 병력이 다 이러면서 너무 초라해졌어요. 네 지금 변현우 선수가 할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3-3업 기다리고 다시 200병력을 지어 짜야 되는데 스칼렛 선수가 게 지금 완전 불리졌어요. 네 스칼렛 선수가 이제 알죠. 이제 병력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네, 내가 군락을 가면은 지금 굳힐 수 있다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두 선수 다 최상의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미사일 포탑 하나 지어주고 있는 모습 좋고요. 아 지금 볼 거 다 보고 네. 지금 군락 가는 거 좋고 이렇게 지금 유리한 거 알고 지금 끝내려다가 괜히 또 역전 당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만약에 변현우 선수의 메인 병력이 죽지 않고 여기서 깔끔하게 막았더라면 지금 3-3업이 곧 되는 이 타이밍에 군락 전에 한번 그렇죠. 공격을 할 수 있을 텐데 되면서, 예, 타이밍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 장면을 네. 저희가 보질 못해가지고 네. 아쉽네요. 없죠 네 그렇죠. 예, 지금 본진 앞마당 예. 아 이거 보급고 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너무 불리한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 많이 봅니다 이거. 아 이게 병력이 쌓이질 못해요. 스칼렛 선수가 아 이거 잠복도 했는데 과연 변현우 선수가 봤을까요?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 일로 오나요? 후! 별로 저거 자동 시전한 것 같죠? 아닌가? 아 이제 핸섬 요소도 날아가죠. 사람 참 마르죠. 이게 방태수 선수와는 달리 이게 토마스가 다르네요. 이게 너무 변현우 선수가 3-3업 되기 전에 병력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이게 여기 이득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칼렛 선수가 네 번째 무화장을 저희가 놓쳐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드론이 일을 못해도 드론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보통 테라는 컨트롤 보여주면서 아쉽네요. 여기서도 마린을 많이 잃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게 변현우 선수가 아무리 마이크로 컨트롤이 좋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이뤄지는 교전은 저거 입장에선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 저글링 맹독충은 그냥 무브 어택하면 되는데 테란은 그렇죠. 항상 보고 상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놓치면은 테란이 그냥 어느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보호장을 확인을 시켰는데 네 하지만 스칼렛 선수도 병력을 여기서 저희가 변현우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드리면 여기서 스칼렛 선수가 한번 병력을 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 전에 3-3업이 된 병력으로 한번 공격을 가는 거죠. 그렇죠. 뮤탈리스크 한번 있네요. 한번 뭐 크게 잃거나 그러지 않는 한 역전하기 어려워요 지금. 지금 뮤탈리스크가 벌써 19기고 지금 7마리 더 생산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뮤탈리스크 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진을 비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보급고도 심시티가 안 돼 있죠. 아까 돼 있었는데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간이 끌리고요. 이러면 또 이쪽에서 뮤탈리스크로 견제할 수 있고 특히 여기서 행성 요새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게 궤도만 있는 테란의 입장으로서는 병력을 비우기가 힘들거든요. 저글링만으로 잠복 봤나요? 봤네요. 아, 역시 이거 이기기가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역시
스칼렛 선수의 잠기 해보지만 아 이거는 아. 어 안돼요 100, 100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아 이 정도면은 3-4놈이 돼있더라고 하더라도 울타리스크 갈 필요 없죠. 이 정도면 뮤탈리스크 저글링 맹독충으로만 충분히. 아 지금 고향에 돌아간 스칼렛 선수가 아 지금 스칼렛 선수 지금 이제, 캐나다 가있거든요. 예 힘이 나나요? 아 역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아 굉장히 잘해요. 나쁘지 않아요. 네 스칼렛 선수는 여기서 어 약간 손해본 교전 자체는 병력 대 병력 간의 교전이어서 상관이 없었고 전체적인 매크로나 운영 그리고 생산 자체가 아 이거는 너무 좋네요. 이제 최후의 공격인데 아 너무 초라하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생각해보죠. 해방선에 뮤탈리스크가 많이 데미지를 받고 <중인데요? 웃음> 땅거민 지뢰 모든 맹독충과 모든 뮤탈리스크가 한 번에 죽는 것. 그렇죠. 한 번에.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거 빼고는 없어요. 아 이게 너무 많습니다. 베네르 선수. 오, 오, 할 수 있나요? 아 우리 소리 없어요. 아 GG. 아 오늘 연승이 계속 끊겨요. 아 이거. 아 감자튀김 맛. 물론 맛있네요. 그 태경이나 명훈이나 그런 지금 은퇴한 선수들이 참여하고 싶다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약간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스타크래프트 2를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나와봤자 지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저라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 나와서 그냥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거면은 저도 별로 안 하는 이만 못하느니. 제들이 아, 제가 그 선수들이라면 지금 11시에 위치한 선수는 삼성 갤럭시의 송병구 파란색 프로토스고요. 송병구 선수 지금 보시는 진영 4시 방향 스칼렛 선수입니다. 지금 변현우 선수를 연승을 끊고 1승 했죠 지금. 어 역시 풍부한 광물. 아 이래서 저거들이 이맵을 매니, 아, 좋아하죠. 네. 송병호 선수 바로 짓나요? 뭔가 앞으로 어? 왔는데 가스도 안 올라가는데. 네. 아 이 장민철 선수랑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죠? 아, 제가 말했던 게 장민철 선수는 살짝 늦은 감이 네. 없지 않습니까? 장민철 선수는 제가... 이미 가스까지 짓지 않았나요? 그렇죠. 살짝 좀 망설이는 듯한 플레이를 보였는데 송병호 선수는 딱 보자마자 바로 짓는 느낌이고 지금 저거 시야로 봐야죠. 지금 일단 두 번째 프로브를 볼 수 없다면은 이거 지금 아, 강자 프로시 당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 아예 배제했어요 지금 강자 너무 프로시를. 배제했는 게 왜냐면은 이 맵에서 아 이제 봤죠? 늦었어요 저그가. 아 이거 늦었죠. 이거 엄청 손해봤어요. 지금 와도, 네, 지금 와도 엄청 손해봤어요. 이거 엄청 손해 봤습니다. 일단 저 아, 드론 7마리 움직이다가 다시 갔죠. 이거 네, 엄청 큰 손해입니다. 취소 안 했어요? 이러면은 하나 더 취소 안 하는 게 네, 하나 더 지어야죠. 취소를 꼭 안 했어야 됐나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지 않습니까? 취소를 하냐 안 하냐? I mean 취소를 안 하면은 어, 토스가 보통 캐논 광자포를 하나 더 지어야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라바를 더 쓸 수 있죠. 근데 맵이 너무 멀어서 저글링이 뛰기에도 애매한 거리라 이거 그냥 줘야 되는데. 근데 송병구 선수도 지금 여기 심시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광자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네 저글링 6마리가 들어가면은 조금 차라 아 이거 좀 이거 아예 막을 생각으로 막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거 짓는다고 프로브도 계속 쉬었어요. 맵이 너무 멀어요 거리가. 근데 이게 애초에 심시티를 조금 더 잘했으면은 이거 인공제어서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추가 파일러는 짓지 않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브를 한참 쉬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스도 안 올라가는 모습 좀 더 조금 아쉬운데요. 했으면, 에... 더 이득 보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좀 아쉽습니다. 어, 어 이거 가촉 하나 더 짓죠. 그래서 이거 이 캐논 아 광자포로 돌을 깨면은 이거 여기 가촉 죽을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면은. 어
그렇네요. 저 돌을 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신경 안 쓰고 있죠? 근데 저거 어차피 들면은 체력 깎이는 거 멈추니까. 이거 어? 포토스 어? 입장에서는 이 돌 안 깰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안 들죠? 가축 피 계속 달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진화장으로 저글링 트랩 들어갔고요. 제가 좀 늦었네요. 알고 있었는데. 프로브 세 마리. 네 마리 좀 큰데요. 드디어 가축을 살리는 모습이고요. 많이 달았어요 체력이. 쓸데없이. 네. 송병곤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광적포 러시하면은 저거 입장에서 무조건 진화장 드랍으로 손이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방금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항원우에 사도 출발했어요. 네. 지금 홍병호 선수가 아닌 스칼렛 선수가 돌을 깨주고 있는 모습. 캐논 쪽에서 소환돼서 오는 병력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군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자포 러시에 한 후에 그 7관문, 8관문 저걸 질럿 광전사 추적자 올인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환 시간이 길어져서 이게 1을 가촉이 아닌데 그렇죠. 아까 여기서 스칼렛 선수가 신경을 못 쓰는 바람에 체력을 많이 깎여서 이 부분도 약간 압박인 게 송병구 선수는 지금 강하게 푸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관문도 하나밖에 없고요. 하지만 스칼렛 선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론을 41기에서 쉬면서 지금 빠르게 바퀴와 레어를 가고 있고요. 네. 하지만 반면에 송병구 선수가 빠르게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아까 처음에 초반에 심시티 지적해 주셨던 게 좀 확실히 네. 지금 좀 느껴지는 게 점점 뭔가 저그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네,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초반에 풀어 부시는 게 엄청 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두 마리랑 추적자 한 마리 끊겼고요. 광자포로시로 봤던 이득을 그 심시티 때문에 살짝 이득 같지 않은 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송병호 선수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관문이 더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올인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연결체 쥐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약간 어중간해졌어요. 그러면은 좀 올인을 하려면 지금 탐사정도 많아요. 네. 탐사정 숫자랑 가스의 확보량을 봐서 제가 조금 애매한 올인으로 봤는데 지금 암흑성소랑 금강기까지 준비하면서 바로 같이 사도랑 같이 들어가면은 또 모르거든요. 예, 김도우 선수가 박명호 선수한테 공격 갈 때 그때는 꿀머리 있었기 때문에 다크로 암흑기사로 돌을 깨면서 사도가 다른 위치를 공격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전술을 펼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할 순 없고 그렇죠. 이제 연결체 가져가야죠. 지금 우린 솔직히 늦었거든요. 지금 많이 늦었는데 일단 스칼렛 선수도 병력을 지어 짰습니다. 아직도 드론이 53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으로 따라갈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송병구 선수가 다크로 암흑기사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운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경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그 광자포 러쉬로 거둔 이득이 조금 많이 날아갔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렇죠. 무리하게 이제 또 입구 막는다고 심시티 하면서 탐사정도 쉬었고 그리고 안 지어도 될 건물까지 지으면서 이득이 조금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네, 반면에 지금 스칼렛 선수의 아쉬운 점이 지금 오버로드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간 출발을 안 한 프로토스 상대로 오버로드를 안 펼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서 분광기를 놓치게 된다면 다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크를 소환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봤는데 서로 못 봤습니다. 지금 스칼렛 선수도 반응 안 하고 있고요. 아니, 나눠서 가면 피해는 줄 수 있어요. 스칼렛 선수 분광기 아까 시야에 들어왔는데 전혀 못 봤어요.
아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가면은 지금 포자 척수가 하나도 없을 없기 때문에 아 감시군주 이거... 감시군주도 있나요? 없을 어 질럿은 아 감시군주 한 기? 아 이것도 감시군주가 아니구나. 아 있네 질럿으로... 있네 감시군주 아... 있어요. 근데 있는데 병력이 지금, 다 나가 있어요. 네, 병력이 없고 본진에도 지금 감시군주가 아,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송명훈 선수 굉장히 좋은 전술입니다. 두 개의 네, 질럿으로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서 아 이거 여기 질럿까지 이거... 아 송병훈 선수 오늘 클래스 보여주는데요? 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갔어요 방금. 아 여기도 아직 가축 기사... 포촉이 없어서 드론이 만약에 아니 암흑기사가 드론을 점사하게 된다면 아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죠? 총 7마리 8마리 8마리 그리고 네. 분광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견제할 수 있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꽤 좀 아프게 들어갔어요. 지금 문제는 송병구 선수가 스칼렛 선수의 뮤탈리스크 전환을 전혀 눈치 못했습니다. 이게 다크로 이득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스칼렛 아...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쌓일 때까지 눈치를 못 채게 된다면은 불사조 없는 프로토스는 적을 이기기 되게 힘들거든요. 분광기 잡힐 거거든요. 이제 뭘 몰라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있는지. 지금 또 스칼렛 선수는 병력을 되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분광기가 살아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글링을 움직이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아닌 게 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광기 이거 잘리면 공격 약해지거든요? 정면님? 아 송병우 선수가 지금 공격을 출발했는데 분광기를 잡히면 안 되죠. 어 지금 아 뮤탈리스크가 일부러 안 보여주질 않았는데 예, 뮤탈리스크를 뽑다가 다시 괴멸충 저글링으로 전환했죠. 다섯 개 있거든요 지금. 예, 아무래도 송병구 선수의 질럿을 동반한 올인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괴멸충 저글링으로 바꿨습니다. 네. 어 이거 역장을 쳐야 되는데 아 지금 어, 역장도 지금 먹어. 아 반응이 엄청 늦었죠 이거. 아 지금 아 반응이 늦어가지고 아 반응이 너무 느렸는데요. 아 이거는 아 생산하면 안 될 것 아, 같은데 아 여기서 역장으로 끊고 생산하면서 여기서 스노브로 굴렸어야 됐는데 아 이게 아 여기 다크로 거뒀던 이득이 아 이런 식으로 날아가 버리네요. 이게 다크로 거둔 이득이 그렇게 게임을 끝낼 정도의 이득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인 병력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은 스칼렛 선수가 이제 뭘 해도 되죠. 지금 뮤탈리스크 공중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요. 뮤탈리스크 다섯 개가 또 벤젤하러 날아가고 있는데 아 스칼렛 선수 스칼렛 선수는 지금 예상치 못한 암흑기사 어택 그리고 암흑 광자포 러쉬를 당해서 계속 경기를 좀 불리하게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적인 생산 그리고 아... 판단으로 이기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아 송병호 선수가 그 메인 병력을 그렇게 쉽게 잃을 게 아니었거든요. 살짝 병력이 조금 아 이거 여기서 토스 앞마당인데도 이렇게 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후속 병력을 동반한 적의 공격을 막기가 되게 힘든데요. 이미 이게. 지금 본진에서도 신경이 쓰이고 있고 정면에도 예, 이런 식으로 아 GG.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프로토스 루트의 루트 소속에 속한 퍽이고요. 퍽입니다. 퍽 이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퍽 퍽 네 7시 지역 진영 스칼렛 선수 2연승 중이죠. 접부전이 연속으로 두 번째죠. 그렇죠. 지금 퍽 선수도 똑같은 수정탑 정찰 이후에 관문 올리고 있고요. 네. 이게 연승전을 프로게이머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행에 대해서 조금 힘든 게 이게 그냥 옛날에 기사도 황영재설이 했던 것처럼 그냥 기사도 연승전처럼 하면은 이런 대기 시간에 관한 거는
조금 나아지겠죠. 왜냐면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그 다음 경기에 대기해서 그냥 주차책에서 뽑고 하니까. 근데 블리자드 공인에서 연승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라인업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 선수들을 대기시켜서 그 선수들을 다음 경기에 딱 뭐라고 해야 되죠? 딱 배치를 잘해서 좋은 매치업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즉흥적인 라인업보다는 미리 섭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경기 내용도 길어지고 누가 좀 지각하고 불참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이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니까 이쯤 뒤에 사람들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총체적 난국이네요. 저번 주와는 다르게 저번 주에는 그냥 좀 매끄러운 편이었는데 저번 주는 네 이번 주는 좀 하필 이게 모든 게 이게 나비 효과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꼬이더니 늦어지면... 이게 계속 꼬이니까 이제 중간에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이 3시간, 2시간 기다리니까 그냥 제 풀에 지쳐서 이게 집에 가는데 저는 선수 출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근데 대회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선수 한 명을 다시 아예 그냥 구해야 되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연승전 포맷을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의 연승 포맷은 할 수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쵸. 지금 추격자를 먼저 뽑고 대군주 저거 잘리죠? 이거? 대군주 잘리죠. 이거 로봇공학 시설을 볼 수 있냐? 아 봤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네. 로봇공학 시설이 이거 평소보다 좀 빠른 느낌이었는데 봤어요. 인구수 트릭 쓰면 어떤 게 좋은 거임 하고 물어보셨는데 인구수 트릭 쓰면은 일단은 빠르게 드론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서 빠르게 광물을 더 채취할 수 있죠. 하지만 인구수 트릭을 함으로 있어서 미네랄 광물 손해를 보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죠. 지금 돈을 잃고 미래에 돈을 버느냐 아니면 지금 그 돈을 킵해서 다른 데 쓰느냐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별 차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전에 자유의 날개 때 제가 그 임재덕 선수 제덕이 형이 말했던 거를 비춰보자면은 그때는 오히려 하는 게 살짝 손해의 느낌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공영의 유산 때는 오버로드 대군주 먼저 찍고 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꾼 숫자도 애초에 시작부터가 마르니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었는데 선수들이 뭐 선수들만의 그냥 개개인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되고 또 트릭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다시 게임 얘기로 돌아가자면 지금 퍽 선수는 그 로봇공항 시설을 보여주고 스칼렛 선수 모르게 선멀티를 가져왔고요. 바로 이 우간을 가져가면서 예언자 두 마리씩 찍어주는 모습. 굉장히 네. 특이한 전략이죠. 다른 맵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모아주려고 하는 건가요? 예언자가 한 4마리 모여서 한 번에 공격하면은 이게 알아도 막기가 힘듭니다. 이게 DPS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 번에 죽일 수 있죠. 근데 이 예언자만 보내서 그 다음부터는 불사조를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자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딱딱 안 찍혔는데 이 정도는 뭐 상관없죠. 네, 봤어요. 아 바로 움직여야죠. 이를 봤는데 바로 안 움직이면은 근데 스칼렛 선수가 반응이 아 이제 하죠? 이게 그냥 드론만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퀸 잡는 건 조금하고 네, 그냥 빼는 모습. 그리고 지금 스칼렛 선수 지금 퍽 선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모르면 그냥 끝납니다. 아 지금 봤네요. 상황에서는 아 지금 수정탑을 보고 아 지금 이 멀티 날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게임이 기운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저거 지금 아 지금 이 사도 두 마리를 더 뽑는다고 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암마동도 공격받고 있어서 지금 모든 액을 저걸 리고 게임이 끝나겠는데요? 아 이거 그냥 거의 맞춤에 당했어요. 아 GG